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루트패스 용접을 했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채우기와 파이널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13m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의 각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텅스텐의 길이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치의 각도를 낮췄습니다. 그럼 용융풀의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용접봉의 공급량은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용융풀에서 용접봉이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공급하셔도 충분합니다. 머리의 위치, 몸통 위치를 체크해주세요. 오른팔의 움직임이 이전 시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루트패스는 텅스텐이 좁은 폭으로 움직이지만 이번에는 텅스텐이 움직이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처음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 속도를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용융풀의 크기를 만들고 그 용융풀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용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접을 투패스라고도 부르고요. 하패스라고도 부릅니다. 루트패스는 낮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된 표면이 거칩니다. 울룩불룩하죠. 투패스에서는 이렇게 거친 표면을 반듯하게 펴주는 느낌으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접된 표면이 반듯하면 세 번째 용접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패스는 세 번째 용접을 잘 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텅스텐의 길이를 길게 만들고 토치의 각도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융풀이 길어집니다. 길어진 용융풀의 끝부분에 용접봉을 공급하면 용접부위의 침투가 조금 더 잘 됩니다. 용입불량이 될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진 홈의 양쪽 모서리를 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또한 용접부위에 좀 더 확실한 용입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용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높이로 용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용접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잘 되었다면 세 번째 용접은 투패스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의 철판 사이에 원패스 용접을 했습니다. 루트패스는 낮은 전류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용접된 부분의 표면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패스 용접을 하면 이런 부분에 침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패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파른 경사도와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용접은 좀 더 쉽게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용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파진 홈을 용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하면 이렇게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거칠어진 표면 사이에는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용융풀을 덮으면 공기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입불량이죠. 핫패스는 이런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용접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용접 과정 중에서 핫패스는 굉장히 신중하게 용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용접입니다. 2패스의 높이가 표면 높이까지 채워졌다면 3패스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봉의 공급을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용접봉을 공급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2패스의 높이가 표면 높이보다 낮다면 용접봉을 조금 더 공급해야 됩니다. 이때 용접봉을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파이널 용접의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용접봉의 공급량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일정하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봉의 각도를 조금 더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밀어넣는 느낌보다는 용접봉을 가볍게 바닥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공급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일정하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2패스 용접을 할 때와 비교해 보시면 용접봉의 각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즐이 앞으로 전진하는 폭을 좁게 하시면 용접봉을 조금 더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널 용접은 외관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용접이 일정하고 예쁘면 더 좋겠죠. 이때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작은 근육보다는 어깨같이 큰 근육을 많이 이용하시면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깨를 돌린다는 느낌이죠. 파이널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원하는 크기의 용융풀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용융풀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반듯하게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2패스 용접이 반듯한 직선으로 용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후에는 2패스 용접된 부분의 양쪽 가장자리를 덮으면서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패스가 직선이라면 3패스 용접도 직선으로 용접이 되겠죠. 2패스 용접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2패스 용접이 되어 있던 부분을 따라가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더 밝은 용접 유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길이 더 잘 보입니다. 뭐 간단하죠. 노즐이 움직이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굴리면서 용접을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 대각선으로 굴리고 그 다음 왼쪽 대각선으로 굴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진폭을 일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용융풀이 덮여지는 곳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거리만큼만 덮으면서 용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처음 만들었던 용융풀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용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9mm 정도 됩니다.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노즐은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굴리면서 용접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작은 근육보다는 어깨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시면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용융풀의 크기를 체크하시고 용접봉의 공급량도 일정하게 공급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G 포지션에서 두께가 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을 맞대기 용접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